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안상태입니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7월 22일 3시, 7시 반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쟁이 개그쇼가 열립니다. 우! 정말 많은 개그맨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들의 배꼽을 그냥 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목포문화예술회관 3시, 7시 반 7월 22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날 같이 즐거운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그쟁이 개그쇼 한번 빠져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시순입니다. 네, 7월 22일 목포 문화예술에 관해서 네, 개그쇼 네, 개그쟁이가 3시 7시 반 네,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합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또 구경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그쟁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영길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개그쟁이가 7월 22일날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3시 7시 반에 찾아갑니다. 정말 많은 개그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감동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최고!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승환입니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2일 오후 3시 그리고 7시 30분에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 개그콘서트 출신의 개그맨들이 아주 재미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놀러 오실 거죠? 그때 만나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리영입니다. 개그쇼 개그쟁이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갑니다. 7월 22일 3시 7시 반 2회 공연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목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매 방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큰 웃음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